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노션 데이터베이스 이제 입문편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이제 개념과 테이블, 그리고 이제 행렬 등의 어떤 용어에 대한 어떤 개념 이해를 자, 입문편에서는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어떤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용법들, 네, 이런 것들을 익히고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크게 이제 노션 데이터베이스 과정 자체는 이제 입문편, 중급편, 고급편,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하고 이제 배우고 있는 이 과정은 이제 입문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노션 데이터베이스 이제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좀 굵게 포인트 네, 되어진 부분들 위주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노션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초보자도 손쉽게 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간 어떤 관계를 맺고, 자, 롤업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그 손쉽게 어떤 이제 원본 또는 이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이제 출력도 가능합니다. 네,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읽어봐도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이 관계나 어떤 롤업, 네, 이런 어떤 기능들은 고급 기능이에요. 네,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그 고급 파트에 속하는 고급 기능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어떤 입문편, 그리고 이제 중급편, 네, 그런 어떤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고 고급편 네, 파트에서 이런 어떤 기능들을 다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네, 이제 고급 파트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만큼 편리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이제 기능도 강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시중 서점에서도 이제 노션 관련된 어떤 신간식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 서점에서도 그런 어떤 노션 그런 어떤 그 책들이 이제 올라오면은 빨리 이제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그 외국 그 기업이 이제 만든 소프트웨어임에도 이 한국 사용자가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원화 표시를 넣어줬어요. 네, 그만큼 한국 어떤 그 유저층을 이제 본사 외국 본사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어떤 금액을 표시할 때 보통 이제 달러 같은 그런 어떤 뭐 달러라든지 그다음에 좀 이제 국가 이런 어떤 경쟁력이 좀 높은 그런 어떤 선진국 위주로 이렇게 그런 어떤 표시 통화 그 통화 표시를 넣어주는데 원화가 들어 있어요. 네, 그만큼 어떤 한국 그 유저 사용자가 이제 많다 보니까 원화 표시를 이제 한국 유저를 고려해서 넣어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한국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션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노션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능은 자, 초보자도 마치 전문적인 이제 IT 개발자가 이제 구축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배우지 않아도 네. 나의 어떤 일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이제 외부로 인터넷으로 이제 공유하고 네. 이렇게 이제 여러 어떤 다방면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SQL 같은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베이스 어떤 조작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네,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초보자가 공부하기에는 이게 전공자들이나 이제 공부하는 거지. 비전공자가 내가 데이터베이스 하나 공부하기 위해서 이 SQL까지 이제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뭐예요? 이런 어떤 IT, 뭐 이런 어떤 개발자나 IT 쪽에 어떤 종사하는 그런 어떤 컴퓨터 전공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길을 가지 않는 이상 이런 SQL 언어를 일반인들이 크게 공부할 일은 없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전문적인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공부할 때 이런 SQL도 반드시 같이 이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은 뭐예요? 배우지 않아도 그렇죠? CRUD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뭐 입력, 출력, 수정, 삭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가장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을 구현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것은 뭐예요? 아주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향후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 분석이나 웹크롤링, 자,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자, 이런 분야로 공부를 한다면 지금 공부하신 것들이 저는 이제 좀 초석이 될수 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이제 왜냐고 이제 물으신다면, 네, 데이터베이스 공부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게 표예요. 네, 이 표, 네, 다른 말로는 이제 뭐 테이블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그런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 그리고 계속 이제 표를 다루면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통해서 여러 어떤 컬럼들을 만들고 또그 테이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어떤 관계를 맺고 롤업 기능을 사용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의 어떤 일상에 데이터를 가지고 마치 전문가가 마치 IT 어떤 개발자가 구축한 것처럼 이런 어떤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나의 어떤 일상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자, 인문편 강좌를 이제 같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노션 카테고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자, 노션 다크모드 설정과 그 다음에 이제 메뉴가 한글로 보여지도록 한글 자, 언어 설정에 대해서 실습해 보시오. 되어 있네요. 자, 이번 강좌는 이제 노션은 어떤 화이트, 그 다음에 이제 다크모드, 네, 이런 어떤 그 변경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영어, 네, 이렇게 이제 설정을 변경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그 이제 화이트 모드가 이제 기본이에요. 화이트 모드가 이제 기본인데, 이그 배경, 이런 전체적인 어떤 색상, 자, 이런 어떤 분위기를 이제 다크, 좀 어두운, 네, 색깔로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드가, 다크 모드로 선택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다크 모드로 사용하시면, 이게 좀 눈의 피로도 좀 적고, 네, 그 다음에 또좀 이쁜 것도 있고, 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화이트 모드보다 이제 다크 모드가 더 이런 글씨나 이런 어떤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뭐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뭐 주변에 다른 분들도 보시면은 다크 모드가 훨씬 네, 이쁘고 좋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적어도 이제 눈에 어떤 피로감은 다크 모드가 훨씬 그 적다고도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글자 이런 보이는 어떤 가독성 네, 이런 부분에서도 이 다크 모드로 사용하시는 게 이제 뭐 좋은 게더 많다고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이 다크 모드로 이제 바꾸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왼쪽에 사이드바 메뉴를 자,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켜 놓고 설명을 드리면은 아니면 뭐 그냥 다시 요거 누르시면 쏙 들어가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이드바 메뉴에서 자, 여기 이제 여기 있죠? 세팅스. 자, 이제 멤버스. 자, 요 메뉴를 자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메뉴를 이제 클릭하시면 이제 새 창이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여기 이제 다크 모드라고 여기 이제 메뉴가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버튼을 네. 이제 클릭만 해 주면은 다크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크 모드로 바꿔 주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좀 어두운 톤으로 되어진다는 거. 자, 그러면은 반대로, 자, 요거를 이제 딱그 클릭을 하시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화이트 모드로 바뀌죠? 네. 그러니까 뭐 화이트 모드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 뭐 눈부시지 않나요? 네. 이게 밤에, 좀그불 꺼놓고 작업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보면 그좀 눈이 부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글자의 어떤 가독성이나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이제 눈이 이렇게 좀 나쁘신 분들은 이게 좀 가독성 측면에서도 좀 이제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보통은 이제, 옛날에는 뭐 이렇게 화이트 모드로 저도 사용했는데, 뭐 요즘은 거의 다크 모드로, 네, 여기 들어가서, 자, 이렇게 이제 다크 모드로 해놓고,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훨씬 더 보기 좋지 않나요? 네. 그래서 다크 모드 설정은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단축키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그 모드를, 그 바꿔줄 수가 있어요. 단축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기 밑에다가 제가 이제 써드릴게요. 이제 컨트롤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자, 쉬프트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자, L 누르시면 돼요. 네. 요게 그 단축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자 컨트롤 시프트 L 네자 먼저 이제 컨트롤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시고 시프트 키자 왼손으로 시프트 키 같이 이제 누르시고 오른손으로 자 이제 키보드에 L 자판에 L 요 키보드 L을 잘 눌러 주시면은 자 같이 한번 눌러 볼까요? 자
키보드에 자 쉬프트 그다음 처음에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L 자 화이트로 바뀌죠. 네, 제가 지금 그 단축키 사용하는 거예요. 네,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다시 L 자 다크 모드로 바뀌죠. 네, 그러니까 굳이 뭐 여기 사이드바 가서 이렇게 이제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이제 모드 화이트 다크 모드 자 이렇게 전환하는 거는 여기 네 요거 네 컨트롤 쉬프트 자 누르신 다음에 L 네,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잘 바뀌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비교하니까 어때요? 네, 확실히 좀 이제 다크 모드가 괜찮지 않나요? 네. 그럼 뭐 화이트 모드로 이제 쓰고자 하신 분들은, 네, 이렇게 이제 뭐 화이트 모드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네. 자, 이렇게 이제 단축키, 자, 이거 이제 지우고요. 자, 이제 딜리트 해놓고, 네. 자, 이렇게 필요할 때 이제 단축키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한글, 이제 언어 설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한글 언어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제 메뉴 같은 거 잠깐 보시면은 사이드바에 이제 메뉴,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 이제 이렇게 클릭하시면 나타나는 자, 이런 어떤 메뉴들. 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전부 그 영어로 다돼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전부 자, 이렇게 영어로, 자, 여기도 이제 다 영어로 돼 있고, 뭐, 여기도 다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그대로 이제 그 번역, 해석해서 이제 한글로, 이런 어떤 메뉴들이 한글로 보여지도록 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아무리 이제 영어로 돼, 뭐, 영어가 이제 편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 조금 이제, 난 영어가 좀 이제 불편하다, 그러신 분들은, 요걸 그대로 이제 번역해서 이제 한글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다 이제 옵션 그 설정에서 이제 해 주는 게 있고, 이제 그렇게 필요할 때 역시 이제 변환해서 사용하시면 좋죠. 네, 저도 이제 뭐 어떨 때는 뭐 영어로 해놓고 쓰고 또 어떨 때는 또 강의할 때는 또 이제 한글로 변환해 놓고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왼쪽 자 사이드바 자 메뉴 역시 이제 이쪽. 네, 세팅스, 자, 이제 멤버스, 네, 자, 여기서, 자, 이 메뉴에서 역시 이제 그런 언어 관련된 어떤 변경도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클릭해 보시면 이제 아까 이제 세창 떴잖아요. 거기 이제 랭귀지라는 그런 언어 설정하는 메뉴가 있어요. 네, 자, 세팅스 멤버스, 자,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언어, 자, 위에서 이제 네 번째 메뉴에 보시면은 이제 랭귀지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언어를 그 설정하고 담당하는 자, 이런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좀 잉글리시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서 이제 잉글리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전체적인 어떤 메뉴나 이런 것들이 자 영어로 자 이렇게 이제 그 되어져서 나타나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저 부분만 다시 이제 한글로 그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네자 그러면 이제 자 잉글리시에서 자, 이렇게 한국어가 있죠? 네. 근데 이제 한국어로 이제 이렇게 그 선택할 때좀뭐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제 업데이트가 업데이트한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는 있어요. 자, 이제 변경을 해볼까요? 네. 이제 정말 바꾸기를 원하냐? 업데이트. 자, 클릭을 해주시면은.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제 뭐 되어진 것 같은 느낌은 들죠? 네. 그래서 이제 왼쪽, 자, 마우스 이렇게 이제 올려보시면은 벌써 이제 왼쪽 이런 메뉴들 빠른 검색 업데이트 설정과 멤버 아까 여기가 뭐 세팅스 멤버스 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영어로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글로 나오고 있죠 네 밑에 이제 새 페이지 추가하는 것도 한글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이런 부분 메뉴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부분도 어때요 전부 한글로 나오죠 네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이렇게 그돼 보면은 아까 이제 이런 부분들 다 지금 한글로 이제 그 번역이 돼서 이제 그대로 예, 이제 번역이 돼서 이제 한글로 메뉴가 나타나 보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부분들도 전부 한글로 보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메뉴들, 네, 전부 이제 한글로 이렇게 이제 해놓고 사용하시는 게더 편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 그냥 그 해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얼마든지 다시 또 영어로 바꿔 놓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영어로 다시 한번 바꿔 볼까요? 자, 이제 설정과 멤버 들어가서 여기 이제 언어와 지역. 그쵸? 이제 요것도 이제 다 이제 한글로. 자, 이제 메뉴가 이제 바뀌어 있으니까 이제 언어와 지역. 자,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국어를 이제 잉글리시로 다시 이제 바꿔 주시면 자, 업데이트 하시고. 네, 됐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런 부분 있죠? 여기 이런 부분은 그대로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영어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용자가 직접 한글로 입력한 거예요. 네, 원래 이제 이게 메뉴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카테고리. 네, 이렇게 영어로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뭐예요? 한글로 입력한 것뿐이에요. 네, 이렇게. 직접. 네, 그 지금 메뉴들은 지금 영어로 다 바뀌어 있잖아요. 네. 그 영어로 이렇게 지금, 자, 왼쪽 메뉴도 보시면 다 바뀌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런 상단, 자, 이런 부분은, 사용자가 이제 한글로 이제 입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요거 보면서, 영어로 내가 이제 다 바꿔놨는데 왜 요거는 안 바뀌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원래, 예,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제 설정을 해놨다 하더라도 한글로 사용자가 입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강의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한글로 해놓고, 네, 이렇게 이제 강의 진행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이제 영어로 이제 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필요할 때는 또 영어로 해놓고 할 거기 때문에 예, 우선은 딱 이제 정해져 놓고 뭐 이제 하는 건 아니니까 어찌됐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보시면서 이제 영어 한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이 부분에서 그죠? 설정가 멤버 그리고 그 언어 자, 그 부분에서 각각 예, 그런 또 영어 한글 왔다 갔다 이제 변환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보충 설명으로 이제 로그아웃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우리가 어떤 설정이나 이런 것을 이제 변경하고 난 뒤에는 가끔씩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로그인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내가 뭐 화이트 모드, 다크 모드로 바꾸고자 하시면은 자,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L 바로 바뀌죠? 네,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굳이 이제 로그아웃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바로바로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언어 설정하는 것도 여기 설정과 멤버 들어가서 뭐예요? 잉글리시 한국어. 자, 선택하면 바로바로 뭐예요? 이렇게 이제 영어였던 메뉴가 다 한글로 바뀌고. 자, 이렇게 이제 전부 이제 실시간으로 바뀌는 걸 봤죠? 네. 또 영어로 바꿔놓으면 또 영어로 싹 바뀌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메뉴를 뭐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언어 설정을 변경하거나 이런 모드를 변경하시면은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PC하고 좀 나는 좀 다르게 좀 반응이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이제 안 나타나 보인다 하시는 분들을, 그런 분들이 혹시 이제 계신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언어나 이런 설정을 바꾼 뒤에 딱 보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한글로 이제 바뀌어 있고 또 영어로 바꾸면 영어로 바뀌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변경했을 때 이렇게 이제 바로 안 나타나 보인다거나 하는 그런 경험 자체를 해본 적이 없고 또 이제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신다면은 상당히 지금 PC 네그 PC 어떤 특정 현상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그 정확한 그 원인을 알기는 어렵죠. 네, 그런 경우에 매우 매우 진짜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원인은 어떻게 이제 알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뭔가 이제 내부적으로 뭔가 이 노션 그 설치한 어떤 프로그램 관련된 어떤 파일들 그런 어떤 설치 파일들에서 그런 부분이 어떤 뭐 깨졌거나 일부 네, 어떤 오류가 좀 발생했거나 이제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뭔가 이제 PC 자체 다른 어떤 설치하신 어떤 프로그램하고 어떤 충돌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네, 상당히 원인을 딱 이것이다 하고 콕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신 경우에는 우선은 이 노션 자체를 한번 이렇게 요 X 버튼 있죠, 닫기. 요 닫기 버튼을 껐다가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PC 자체를 껐다가 다시 재부팅해 보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가끔 이제 PC가 너무 이제 과부하가 걸리면은 PC 자체를 뭐예요? 재부팅 해보라는 말을 주변에서 이제 많이 듣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주변에서 뭐 PC가 좀, 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어떤 지인들의 어떤 이런 어떤 전화를 받으면은 그 재부팅 먼저 해보라고 제일 먼저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재부팅 하면서 이런 과부하 걸린 것들이 좀 해제가 되면서 이게 다시 좀뭐 교통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이제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재부팅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노션 자체를 보시면 여기 이제 갖다 대보시면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자, 모두 로그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해서 아예 이 노션 자체에 뭐예요? 그 로그인 돼 있던 부분들을 전부 로그아웃을 하시고, 네. 다시 이제 로그인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것을 다 해봤는데도 좀 남들하고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시면은 뭔가 이제 파일이 예, 좀 설치 파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깨지거나 일부 오류가 충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노션 자체를 다시 이렇게 이제 설치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매우 드문 현상인데 예, 참고 삼아서 이런 어떤 설정을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